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방의 빛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어, 지난주가 4댕전 11장이었는데 바로 13장으로 저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저희가 보았죠 12장의 내용은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곧 처형당할 위기인데 최대 교회가 기도하니 기적같이 또 베드로가 풀려나는 게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죠. 또 13장 초반은 선교대대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 안디옥의 핵심 목회자가 되죠. 그런데 13장을 잘 보면요, 성령께서 이 너무나 귀한 두 목회자를 한 명만 보내시지. 둘다 선교사로 파송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성경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불려지거든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으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로마식 이름을 많이 썼을까요? 강단 말씀처럼 이방에 빛을 비추기 위함이죠. 그리고 오늘 강단의 말씀이 사대경전 13장 42절에서 52절은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저희가 설교 내용을 봤죠 사대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엄청나죠. 사대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그 설교도 너무나 대단합니다. 사대행전 13장 오늘 바울의 설교 엄청나죠. 공통점은 아, 다 너무 길어요. 구약의 성경을 쫙 아우르면서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 성경을 깨툴고 있구나. 이 구약 성경에 뭐 아브라함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툴고 있으면서 결국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목회자든 중직자든 나의 메시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알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사역을 하고 경험이 많고 증거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과 증거 위주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할 때요 현장이 변화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 증거가 부활했다는 거요. 부활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래서 삼오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탄의 망대는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강단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말씀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알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정체성이 사대인정 9장 15절에 나타나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바울은 계속 유대인 동족에 대한 뜨거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또 믿었지만 핍박도 많이 했고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 빛을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머물러 있지 않는다. 복음은 항상 증거된다. 그 복음을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끝내주는 인생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쓴 편지이죠.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당당함이 무엇입니까? 그 당당함이 바로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해할 수 없는 당당한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서 선포하고 빛을 비추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찬송의 축복입니다.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찬양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죠. 할랄은 큰 소리로 외치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우리가 큰 소리로 무엇을 외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런 역사를 가사를 통해서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의 내용이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권능,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이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찬양의 가사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한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너무나 돈독해집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항상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강력하게 느끼매가 찬양할 때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에게 봐야 될 축복의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사늘의 신령한 복은요. 138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시선을 어디로 고정시켜야 됩니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죠.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심령천국 임합니다. 마음만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함께 모이면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천군 천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충만이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출근하시면서도 성령 충만,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시면서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현장,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사역 현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 앞에 1천 번째 파격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말하라. 아, 참큰 은혜죠. 그때에 구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안 하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안 하던 애들이랑 포럼을 하고 이런 것도 뭐 비슷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할게 강단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우선 순위가 나의 우선 순위가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우선순위 이삼칠 나라 오천 종족 보음화가 나의 꿈과 희망과 비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 야참 이거 얼마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게 전부터 우리를 성별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택 받았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명문대에 들어가도 축복이죠. 야, 왜 들어갈 수없 힘든 그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택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도 집안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잘해서 간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얼마나 우리가 이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항상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립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힘이면요. 아,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몰라요. 아, 그냥 뭐 구원 받았나 보다. 뭐 받았다고 하니까. 영접했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생생하게 누리고 또이 방의 빛으로 전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소와서 말씀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언약전달이 너무 중요하구나.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요단강 중앙에 있는 열두 돌을 가지고 와서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라. 이걸 왜 세웁니까? 자녀들이 물어볼 것이다. 자녀들이 물어보면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런데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아 예수 믿어라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지식 위에 뭐가 얹어져야 됩니까 나의 감격과 하나님의 주신 증거를 얹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자녀뿐만 아니라 안 믿는 우리 친척들 안 믿는 우리 지인들 이 감격을 전달해야 돼요. 그럴 때이 메시지가 생명 살리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았다가 말씀 붙잡고 헌금하고 가는 시간, 그 정도 이상이에요. 예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의 베스트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베스트를 주셨어요. 자기의 최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최고의 감사와 감격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하면요, 항상 뭐죠? 예배는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한 사람들이 성경 66권의 믿음의 챔피언들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주인을 바꾼 자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사망 자기가 느끼는 최고의 고난 중에서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왜죠? 그 전에 1절이에요. 10편 23편 1절에 보니까요. 요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애들은요 밖에서 뛰어놀면서 아 오늘 저녁 뭐 먹지 고민을 하네요. 엄마 오늘 저녁 고기 먹고 싶어요. 그리고 신나게 뛰어놀아요. 고민은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자녀에게 어떤 양식을 먹여야 될까? 어떤 상황에 맞게끔 내가 줘야 될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에 오늘 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가지고 사명에 성공하고 이방에 빛을 비추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